아버님, 인형이 친구 기준이 지난번에 우리 집 한번 왔던 거 기억나시죠? 안녕하세요. 아, 기억나지 그럼. 인형이 술 취했을 때 데려왔던 친구 아니야. 참, 옥진이 아들이라고 했지? 예. 앉아, 앉아서도 얘기를 해. 난 좀 피곤해서 들어가야겠어. 아버님. 걱정할 정도 아니야. 그냥 쉬고 싶어서 그래. 할아버지,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. 앉아라. 자, 앉지. 예. 그래, 올케는 잘 있든? 예. 아니,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? 우리 인형이 아무 말 없던데. 연락 안 하고 왔습니다. 저녁 먹고 가. 반찬은 별로 없지만 내가 된장찌개 하나는 끝내주기 끓이니까. 그렇게. 아니에요. 우리 잠깐 나갈래요. 나가서 먹는 게 뭐가 좋아. 비싸기만 하지. 집에서 먹는 게 제일이지. 안 그래? 예. 저녁 먹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. 아이고, 잠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야 금방 가는 거지 뭘. 나갈 일 있으면 그렇게 하고. 여보세요, 할아버지. 이불 덮어드릴까요? 됐어. 다리 주물러드려요?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할아버지, 엄마가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. 애미 얼굴 생각날 리가 없지. 두 달도 채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. 그런데도 꼭 본 것 같아요. 그게 사진 보면 자라서 그런 거지. 정말 저를 안아준 느낌이었어요, 할아버지. 정말 그래요, 할아버지. 그래. 항상 널 품 안에서 내려놓지 않았어. 전 못 자란 애 모양 잘 울어서. 내가 너무 울어서 엄마 힘들어서 병나 돌아가신 거 아니죠, 할아버지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할아버지 전요. 그래. 한 번만 엄마를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한 번만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가보고 싶어요. 그리고 한 번만 엄마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, 할아버지. 할아버지도 그래. 한 번만 너희 엄마가 날 아버지하고 불러준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. 어제 집에 가서 혼났지. 그 말씀 안 하시든. 길에서 너네 엄마 쓰러뜨린 재수 없는 애가 나였다고. 악연인 것 같다 그러시더라. 인형아,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말들은 잊어버리고 안 들은 걸로 하자. 우리가 우리 어머니랑 셋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. 어머니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. 나한테도 너무 충격이었어. 기준아, 나 자신 없어.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. 갑자기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. 알아. 나 선생 딸이야. 하늘이 무너져도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재벌 딸 안 돼. 죽었다 깨나도 안 돼. 인형아, 우리 어머니 생각이 틀렸다는 거 너도 잘 알아. 그러면 되는 거야. 나 자신 없어, 기준아.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.
너랑 헤어지고 싶어. 그러고 싶어.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보고 헤어지겠다고? 그 정도 장애해도 날 포기할 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형편없는 거였어? 그렇게 말하지 마. 그게 어떻게 그만한 장애야. 내가 널 원해. 내가 선생 딸 유인영을 원해. 그러면 되는 거 아니니?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욕심으로 생각하면 돼. 내가 널 지켜. 널 지킬 자신 있어. 다시는 헤어진단 말 하지 마. 절대로 하지 마. 인영아,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만 인정하면 돼. 어머니 생각이나 욕심 다 어머니 거니까 상관하지 마. 그러면 돼. 날 믿어. 나 힘세. 너 나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. 사주라. 내가 네 술 친구냐? 아니 봉. 넌 좋겠다. 봉도 있고. 싫으면 관두고. 사달라는 짓에 또 뻗대기까지 해요? 자. 춥진 않았어? 당연히 추웠지. 근데 좋았어.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술도 한잔하시고. 받아. 우울하지. 너 많이 마시면 가만 안 둔다. 누나. 엄마 그리워. 그런 말 있지. 아니 난 공부를 안 해서 아는 척하면 웃기는 건데 사무치게 그립다. 엄마가 가끔 사무치게 그리워. 오늘 같은 날에는. 보통 땐 잊어먹고 있다가 엄마한테 갔다 오면 갑자기 사무치게 그려. 누나는 좋겠다. 엄마가 있어서.